참 예수님, 오늘은 4월 8일 성토요일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실패하였다 입니다. 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허망한 날을 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깊은 기도로 이어질 때 오늘 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가슴 벅차게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알렐루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부속가로 기도해 봅니다. 파스카 희생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찬미합시다. 예수님이 사신 33년이라는 세상 살이는 오직 죄인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느님과 화해시키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 순한 어린 양이 양떼를 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 덩어리 자체로 오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고 온갖 싸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참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처절한 죽음 앞에 누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시라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날이 새기 전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발걸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고 그동안의 슬픈 눈물이 환희로 바뀌어서 춤추게 됩니다. 갈릴리아로 가자, 갈릴리아로. 예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형제를 나누던 그곳으로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크나큰 사랑을 나의 작은 그릇에 담지는 못하더라도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잘한다. 너는 못났다. 너는 못한다. 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한 그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예수님을 울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였다 라고 여겨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고마움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들 부어주고 또 부어줘도 철딱서니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얼마나 참아주어야 하는가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까지 사랑한다고 매달리시는 예수님 한 번도 아니고 열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저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또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를, 철이 들 때를, 제정신으로 살 때를
기다리시고 또 실패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실패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묵상하며 지내시고 부활 성야 미사 때 참 기쁨의 눈물, 감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여러분, 미리 부활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